이야기는 2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대학을 갓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던 중 연애를 시작한 두 사람. 우리 진짜 예쁘다. 못 보던 옷인데? 어제 월급날이라 새로 샀는데 괜찮아? 우와 진짜 비싸 보인다. 진짜 예쁘다. 결혼 전 보현 씨는 자신을 꾸미는 데 돈을 아낌없이 투자하던 여자였습니다. 그런 보현 씨가 자기관리에 철저한 여성이라 생각했던 태준 씨. 결국 두 사람은 2년간의 열애 끝에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미모의 아내와 달콤한 부부 생활을 꿈꾸던 태준 씨. 여보 나왔어. 자기 왔어? 고생했어. 하지만 현실은 그의 상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결혼 후 아내 보현 씨는 더 이상 자신을 꾸미는 데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이죠. 왜? 왔으면 옷갈아 입고 씻어. 아우 식구만 먹어. 출산과 육아에 시달리며 보현 씨의 모습은 점점 더 태준 씨가 바라던 아내의 모습에서 멀어져만 갔습니다. 엄마 나왔어. 나왔어. 아휴 가서 옷갈아입고 덮어줄게. 그렇게 세월이 흘러 딸 준이가 고등학생이 되자 태준 씨는 이혼을 결심하고 아내 보현 씨의 의중을 떠보기로 하는데요. 내 친구 지석 있잖아. 걔 이혼한대. 어? 갑자기 왜? 아니 와이프가 뭐 여자로 느껴지지 않는다나? 뭐 설레지도 않고. 뭐 아무튼 이혼을 선택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응? 아유 10년을 넘게 살았는데 아직도 떨리면 이상하지.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로 이혼을 한대. 아휴 진짜 철없다. 하지만 보현 씨에게 이혼은 가당치도 않은 일. 결국 태준 씨는 위장 이혼을 핑계 삼아 아내와 별거를 계획했던 것입니다. 남편 씨는 1가구 2주택 구입 제한을 피하려면 위장 이혼을 해야 한다며 아내를 설득했고 아내와 협의 이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아내와 이혼을 하기 위한 거짓말이었는데요. 남편에게 속아 이혼을 하게 된 씨는 결국 이혼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남편이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못 박자 재산을 분할받고 딸의 친권을 받는 조건으로 이혼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한 달 후 아내를 속이고 이혼에 성공한 태준 씨는 놀랍게도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맞선을 보았던 최정미 씨와 재혼을 합니다. 여보, 출장 잘 다녀와요? 응, 도착해서 전화할게. 응? 아, 맞다. 이거. 당신이 부탁한 돈 500 맞지? 어머, 고마워요. 갑자기 학원 수리를 하게 돼서 다음 달에 바로 줄게요. 에이, 무슨 소리야. 우리 이제 부부야.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 그런데 이들을 지켜보는 누군가의 은밀한 시선. 의문의 젊은 남성이었는데요.